근데 하는 동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몸에서 나쁜 게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. 근데 갑자기 3kg가 쫙 빠진 거야. 이 뱃살이 다 빠지고 다 들어왔네. 아니 지금 먹어서 쫙 빠지더니 1kg만 찌고 2kg. 근데 그 뒤로요 제가 몸 항상 몸이 이렇게 부어 있었어요. 많이 부었잖아. 그렇죠. 항상 부어 있는데 그 부기가 이제 안 생겨. 신기한 거지. 뭐 하나님이 들어와 하나님 잘해주시면 진짜. 근데 나는 우리는 그런 게 안 걸리는 거 아니지? 우리는 왜 그런 느낌이 안 나지? 근데 항상 보고 있었어. 똑같은 여행인데. 근데 우리는 왜 안 걸리는 좋아졌단 얘기야.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냐고. 다 그대로 먹어도 좋아졌어요. 이상한 거 먹으면 탈이 안 나.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왜냐면 장모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교를 갔는데 장염이 걸려갖고 왔잖아요. 근데 저는 아, 하나님 죄송합니다. 제가 너무 과식을 부려서 너무 아무거나 막 너무 많이 먹어서 회개합니다. 계속 회개를 했어요. 정말 뜻이 무엇일까? 아니야, 하나님 뜻이 아니야. 이거 내가 잘못 먹어서 걸려놓고 하나님 뜻이네. 어째 그런 건 말하면 안 되지. 그러면서 하나님 계속 회개한 거야. 회개가 회개했다고. 그래서 아, 죄송합니다. 막 한국 와서도 병원에 갔다 왔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. 저 성모 자해병 큰 병원 갔다 왔는데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? 나중에 한 6일째 되니까 막 하루에 15번씩 하셨으니까 너무 약간 좀 두려움이 생기더라. 하나님 정말 이제 식탐을 안 부릴게요. 이제 고쳐주세요.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아 하나님 진짜 안 고쳐주신 거 큰일 났는데 이제 기운 없어서 못 살겠네. 근데 장모님 딱 전화하셔가지고 위원장님 얘기 듣고 딱 고친 거 장모님이 전화하셔가지고 그거는 세균 문제니까 얼른 항생제를 먹어라. 그래서 이제 항생제를 먹었더니 그 다음날 낫더라고요. 근데 그것도 몰랐으면 계속 고생했어. 그러니까 그래갖고 병원을 가서 종합병원에 다시 해서 약을 안 먹고. 혹시 나는 백승나 검사님 그 치료하고 왔는데 옆에서 서포트 받으라고 괜히 걸려가지고 그거 알게 하려고. 그러니까 하나님 섭리를 어떻게 알겠어. 그래서 좋아졌다니까요. 저는 해결하고 그 모든 게 다 나갔나 보다. 그러니까 아, 근데 그 아프면서도 모든 아픈 게 빠져나가나 봐. 아 그거 저 같은 경우는요 그 이빨 잘못 봐가지고 담배 흘렸다고 했잖아요. 아 진짜 그럴 수 있다니까. 담배 흘렸거든요. 담새는 아니고 저 열 내리려고 약 먹었잖아요. 두제나 지금은 추워요, 추워. 그거, 그 뒤로. 아니, 그건 안 먹어서 그런 거지. 열 반이나 간 것 같아. 피가 엄청 뽑아지. 원래 피가 부족한 사람은 항상 추워요. 아, 정말 그런 게 있어요. 항상 추워요. 근데... 아니, 약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피가 빠져나가면 몸이 추워요. 그런 효과를 얻었다니까요. 고생을 했지만. 그리고. 좋은 거네. 아니, 피를 쏟고 나서 안 피곤하대, 이제. 그러니까 이게 피곤도 몸에 덜하고 참 신기하더라고. 빠지 말아. 그거 그 더러운 피가 나는 것 같아. 못 빠져야 돼. 그 얼굴 붓는 것도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. 그치. 근데 그런 균이 다 빠져. 저는 항상 얼굴이 부었어요. 우리 다 가지고 왔잖아. 이렇게 눈탱이 방탱이. 찍지 마세요. 막 그랬었어요. 근데 그 붓는 게 없어지는 거. 신기하지. 여기 네 명은 그냥 다 가지고 왔어. 왜요? 왜요? 손 이쁜데 왜요? 되게 손 이쁘네. 포도포도가니. 불러가요. 나요. 나요. 나봐요. 나봐요. 아니 괜찮은데 이쁜데. 조순아 검사님 오일을 뺏겨갖고 아 이거 너무 아까워. 오일? 코코넛 오일? 코코넛 오일 뺏겨서. 얼마나 용감하게